올해 프로축구를 빛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습생 신화를 쓰며 5년 만에 국내파 득점왕에 오른 제주의 골잡이죠. 주민규가 특히 빛났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 가장 멋진 골 중 하나인 주민규의 환상적인 가위차기 골입니다. 온몸을 던지는 헤더부터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강력한 슈팅까지. 올 시즌 주민규의 득점 행진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K리그의 유럽과 남미 공격수들을 모두 따돌리고 정조국 이후 5년 만에 토종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주민규는 2부 리그 고향에서 연습생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1부 리그 강호 울산에 입단했지만 5골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다시 2부 리그 제주로 향한 주민규는 팀의 승격을 도왔고 마침내 최고 공격수로 우뚝 섰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 시작이 어긋난 친구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베스트 11에도 선정된 주민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는 리그 우승입니다. 항상 이제 매 시즌 울산현대랑 전북현대가 우승 경쟁을 하는데 내년에는 SK가 조금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5연패를 달성한 전북의 주장 홍정호는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수비수가 최우수 선수에 오른 건 1997년 김주성 이후 24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